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질병 앞에 크고 작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병은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유전자가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나쁜 유전자는 때론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신체 가운데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현대의학이 밝혀낸 최근의 자료를 보게 되면 3만여 가지가 됩니다. 우리 작은 신체 체구에서 3만여 가지 질병이 발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질병이든 면역력이 강하면 질병은 침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면역력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좋은 신앙이 있고 나쁜 신앙이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진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나쁜 유전자를 가진 그런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면역력이 어떤 면역력은 이런 면역력을 가지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좋은 유전자를 가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면 이것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사단의 영적인 존재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뒤집어 쓰고 있는 이 포장, 겉은 화려한데 이 포장을 벗겨서 과연 이 악한 영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이 자들은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치 사람 몸에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나쁜 유전자를 통해서 온갖 질병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고통을 주는 이 사실은 영적 생활에도 나쁜 믿음,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내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은, 이 귀신은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유전자를 가진 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관객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의 저 향유를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팔아서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향유를 볼 때에 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사람은 대단히 수학의 천재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학 공식을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계산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금방 계산을 해냅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1년 노임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인 것을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계를 맡았다는 것은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헌금을 이 사람이 관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을 때에 저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헌금으로 드렸다면 내가 그것을 내가 훔쳐갈 텐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도둑질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그것을 도둑질했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최소한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사실을 목격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해버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나오는 광경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된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분이 구세주이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 것을 이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완전히 집착해서 돈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너무 돈에 집착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고 비범한 사람이었으며 수학 공식에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를 팔아야지 그럼 예수 팔면 은 30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자신의 스승을 파는 파렴치한 이 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신은 냉정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옮겨오면 어떤 말씀이 적용될까요? 예수를 팔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 죽여.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맞아서 갈기갈기 살이 다 터지고 찢어지는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가룟유다 원인 제공자,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주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교회를 찢어버리라, 예수 죽여, 이 말은 곧 교회를 죽여버리라.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고 이 생각에 잡혀버렸던 이 가룟유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예수를 감히 은삼십 내가 팔 수는 없어. 빨리 생각을 접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유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사단은 거기 들어갑니다. 성경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분명 마음이 우울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자연히 어두워지고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심이 계속되다 보니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도 걱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사단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할 때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룟유다를 이용을 할 대로 다 이용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난 후에 이 사단이 그러면 가룟유다를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은 어디까지 가룟유다를 몰고 가느냐면,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 배후에 누가 시켰나요? 머리 좋은 이 가룟유다가 생각이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사단이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 마귀는 가룟유다를 이용하고 결국 이 사람은 파멸의 길로 몰아버립니다. 이 사람 결국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구원을 받고 역사의 길이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단 마귀의 그 생각을 뺏기다 보니 모든 것은 다 불행한 길로 이 사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을 자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내 몸을 상처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맥을 끊고 팔을 칼로 긋는 사람, 흉기를 갖다가 몸을 상처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자해일까요? 더 무서운 정신적인 자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한두 번 가져보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상처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신이 자해입니다. 비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 설 때에 감당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 상처내면서 과거를 자꾸 되십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마음,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스스로 계속해서 상처내고 있는 이 자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누가 시킵니까? 귀신이 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생각,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이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우린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어둠 가운데 잡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생각이 잘못된 이 사람에게 사단은 그 사람을 잡고 결국 불행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생각이 에너지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어디부터 출발되느냐면 생각에서 출발됩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일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이 긍정적인 유전자, 이 DNA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믿음의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비참한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나는 무슨 일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피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나를 노리고 틈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죄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빨리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생각이 들어올 때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놀라운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악한 영이 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세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세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것은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혈기 내는 사람, 그리고 분을 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오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 온유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겸손한 마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 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능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내가 어떤 열매가 있으냐, 온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품에 기도하실 만큼 마음이 온유해져야 됩니다. 강팍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분들 보면
이 뱀의 생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이 꼿꼿합니다. 뱀은 살아있을 때 항상 목을 꼿꼿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다시 말해서 낮추어라. 낮추면 속경 강자입니다. 겸손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십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높이는 사람은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 되셔서 사업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리고 내 가정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에 많은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날마다 세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생명입니다. 사람 성도들은 교회 선택하실 때 건물 보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가 많은 화려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다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생명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몸이 아파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환경이 힘든 줄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이었다는 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 몸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요셉 청년이 바라볼 때는 당황할 뿐 아니라 분노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수 있습니다. 배신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분노해야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한마디 속에 요셉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처녀가 약혼을 한 사람을 두고 다른 어떤 불륜의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지면 사람들 대중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요셉 행동에 한마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여자 죽을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고 가장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혈기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면 이 여자는 안전할 수가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전에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을까? 자연히 요셉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격을 테스트하시고 있구나. 요셉의 인격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의 평소에 이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따라서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비록 오해였지만 이 요셉은 아주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그때 천사가 와서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사실 앞에 요셉은 이 지상에서 모든 각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자리, 가장 인정받는 감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평생을 부부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본심이 아닌데 아내가 남편을 오해할 때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자칫하면 이 오해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고 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입니다. 때로 나 혼자만의 편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보는 내 남편이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단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이것은 놀라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유전자를 내가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상상 생각에 부정한 생각 버려버리고 어두운 마음 버려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항상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여러분 가정, 건강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